악화 일로를 걷던 포스코 지주사 서울 설립 논란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전중선 포스코 사장이 25일 사무실을 방문해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온 포스코 지주사 주소 이전과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설립에 대해 전격 수용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사장은 또 포스코 지주사 포항 이전을 위해 향후 이사회와 주주를 설득하고 정관 변경을 통해 주소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기술연구원은 포항 시민의 우수 연구 인력 유출 우려와 핵심 인재 영입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고려해 포항과 수도권의 이원 체제로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전했습니다.